채빈이는 오늘 단어 과정이고요. 오케이. 만나 뭐 이거 도랬네요. 마무리해서 하고 가시고요. 오케이. 시작해 보겠 아직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롤링. Garlic. 무슨 씨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What garlic? Garlic. Hate. 무슨 씨예요? 오케이. 두 가지 지금 숨어 있을 거고요. He, she, it이 그녀가 싫어한다. 그가 싫어한다. 그것이 싫어한다. 이세 가지 표현일 때는 hate가 되겠죠. does 들어가야 되니까. With. With. 무슨 씨인가요? 아, 하나 씨예요? 아, 무슨 뜻이길래? With me 한번 뜻이에요. 에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앞잡이시잖아요. 뒤에 이름 씨 오는 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자, 이런 거는 be는 상황에 따라서 뭐로 바꿔서 등장해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뭐로 바꿔 써야 됩니까? am이나 is나 are 또는 was, were 등으로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죠. 물론 앞에 앞제비씨 뭐 채워져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will be filled with. 채워져 있을 수도 있다. can be filled with. 이런 식으로 앞제비씨 뒤에는 그대로 오겠지만 아 앞제비씨랍니다. 미안합니다. 양념씨 뒤에는 그대로 쓰이겠지만 오케이. 그러면 먼지로 가득 차 있다 하고 싶네요.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고 싶네요. There 아 그러니까 뒤에 와야 되네. Be filled with dirt. be filled with dirt 됐습니까? 당연히 뒤로 와야죠. 잘 꽂히셨고요.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large box. Large box. large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고 어떤 시 뒤에 이름씨 붙여서 어떤 것? 큰 상자. Who? 오케이. 사람이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Neck. 무슨 시죠? 이름이요. 이름시면 바로 문장에서 쓸때딱 생각해보고 써야 되는데 뭘 생각해봐야 돼요? 뭐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돼, 안 돼? 돼, 안 돼? 지금 방금 뭐 따져본 거예요? 돼, 안 돼? 돼, 안 돼? 왜안 되는데? 무슨 시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언, 이름 씨, 무언. 방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어? 내가 누구게 해놓고 없다고요. 이렇게 하든지, 어? 괴물이면, 이렇게라도 하든지. 됐습니까?
mirror. Mirror. 무슨 시죠? 오케이. 그럼 이름 시를 문장 속에 쓸 때는 뭘 생각해 봐야 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 거울 하나, 거울 둘 안 되죠? 아니, 돼요. 돼요. 어? 예. 이거 쓰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써야 된다. 네. 뭐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거울을 다시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거울들을 다시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더에는 더하고 어의 공통점 둘 다 뒤에 무슨 시가 온다? 이름 시가 온다. 차이점은 자 얘 먼저 얘기할게요. 얘는 아까 얘기했던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 얘는 반대로 처음 얘기하면서 얘를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처음 얘기하면서 셀 수 있는데 하필이면 몇 개라서 일 때 쓰는 거다. 그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예.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이거는 a movie야, movie야, the movie야.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요? a movie. 예, 여기는 the movie.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Interesting. 이렇게 한다고요. 네. 됐습니까? 그게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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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있고. 오케이. 그래서 얘랑 관련 있는 걸 다 써봐라. I 이런 것도 있죠. 네. 얘는 주어. 얘는 얘는 됐습니까? 라는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네, 다시 되돌아오는 이름시다. 제기? 다시 제자에 재방송할 때 됐다. 복귀의 기예요? 예. 아니야. 하면 틀린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그 행동이 내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와.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됐습니까? 네. D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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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있어요. 없죠. 니네 집에 먼지 오늘 집에 가서 새 갖고 올래? 아니요. 우리 집에 먼지가 없어서요. Story. Story. 헤이, 무슨 시니까? 니까,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문장 속에 써야 되겠죠? 네. 셀 수? 있어요. 헤이.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면? A story. 둘 이상이면? A story. 아, 어, 이렇게 쓰는구나.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인데, 이거? 하나. 하나라 그랬고, 여럿이라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하나의 이야기들. 아니요. 말이 되냐? 응? 어하고 복수 명사를 어떻게 같이 붙여 쓰나?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Hey, there are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It. 아. 아니요. They.
됐습니까? 그럼 뭐 한 개 있으면? There is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It He She 이 세 가지가 올 수 있다. 오케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여러 개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re book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책들이 있냐? 라고 방금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오케이, 탁자 위에 책들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Are there books on the table? 있으면 There are. Yes, there are. 없으면 No. No, there aren't. Aren't. 오케이. 오늘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네요. 캐슬. 어제 잠을 많이 잤어. 캐슬. 무슨 시? 이른 시. 니까 셀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a castle, the castle 등으로 또는 castles 등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고 뭐 어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성 이런 걸 썼을 때는 소유를 나타낸 말이 오면 얘도 올 수가 없게 되고 얘도 올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Oh my castle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Oh my other castle 있다 없다?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네요. 계속했어. Sleepy. Sleepy. 오케이. 무슨 시죠? 어떤 시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또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 뜻인데 조금 뜻을 바꾸고 싶으면 The dog looks sleepy 이렇게도 쓸 수도 있다. 어쨌든 무슨 시 만들기도 하고 하다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뒤에 나오는 이름씨를 꾸며주기도 한다. 사용방법은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시 사용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Stories Y를 I로 바꾸고 ES 해야 되는 거 주의하란 말이고요. 비슷한 식으로 되는 게 가족 Family 가족들 Families 라이브 라이브는 생방송인 이란 뜻입니다. 얘를 이렇게 똑같이 쓰고 라이브라고 읽으면 어떤 시고요? 생방송인 이란 뜻이고 라이브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으면? 리브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다? 살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된다? 하다 시가 된다. 오케이. During 자, 선생님이 동안 3종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얼굴 3종 세트죠. 미안합니다. 네, 3일 동안 3일 동안 그 다음에 그날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동안 3종 세트 근데 얘는 무슨 살까요? 물론 이 덩어리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기 혹시 이거 보여요? 네. 그럼 얘 뭐겠어? 그렇다. 됐지? 예. 자, 이거 전부 다 여기 써 있는 for, during, while 전부 한글 뜻은 뭐다? 동안. 인데 네.
영어에서는 조건 어떤 식의 동안인지에 따라서 다른 녀석을 써야 된다. 어떤 조건일 땐 for를 써야 하고 어떨 때는 during 써야 되고 어떨 때는 while를 써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는 while를 써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it.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을 써야 되고요. 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 밤 동안 하고 싶으면 밤 동안 하고 싶으면 이라고 하겠지요.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되겠어. Delicious. Delicious. 무슨 시죠? 오케이. Lots of. A lot of. Lots of. Lots of. Lots of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Of랑 같은 뜻이고, a lot of books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고요. Lots of book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고요. Lots of money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방금 lots of, a lot of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상황에 따라서 뭐로 바꿨을 수도 있고 로 바꿨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로 바꿨을 수 있다. Many book이에요? Many books예요? Many money예요? Much book이에요? Much books예요? Much money예요? 자,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얘 둘 다 무슨 씨야? 둘 다 이름 씨인데 얘는 셀 수가? 얘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럼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 형태가 와야 된단 말이야.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녀석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다. 근데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many도 될 수 있고 much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중1 때 시험 문제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오케이. 어떤 문장에 lots of나 a lot of에 밑줄 꺼놓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many일까요 much일까요 물어봅니다. 왜? lots of는 왜 안 나와요? 예? 둘 다 똑같다니까. lots of에 밑줄 꺼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a lot of에 밑줄 꺼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many로 바꿨을 수 있는지 much로 바꿨을 수 있는지 얘 둘은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애라고요. 근데 왜 두 개나 있죠? 그냥 말버릇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a lot of, lots of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다음 About me. About me.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씨예요? 응? 얘 무슨 씨야? 이름 씨죠? 네. 이름 씨 앞에 써서 who에 대한 대답인데 후에 대한 대답이 아니게 만들어주는 녀석 뭐? 앞제비 씨 전치사 Never Never I am 나는 슬프다 됐습니까? 난 슬프지 않다. 난 절대로 슬프지 않다. Never는 not처럼 행동하는 녀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쳤나요? 네. 아 참 아까 100점 맞았지? 오케이. 퍼펙트. 잘했습니다. 와 이걸로 만원 받아? 돈 벌기 쉽다 야.